붕대를 칭칭 뒤감은 그것이 침대 위에 앉아 떨고 있는 여자에게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여자.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소중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면, 그리고 심지어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그들을 직접 만나보는 컨셉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라이프 오브 럭셔리라는 팀인데요. 어느 날 그들에게 기이한 사연이 하나 도착합니다. We've received an email from an 18-year-old girl named Leah who thinks there's something horribly wrong with her sister.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 이후 리아의 여동생 케일이 이렇게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밤만 되면 집 근처에 있는 숲속을 홀로 헤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아는 그 증거로 그들에게 짧은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캄캄한 밤, 집 밖으로 나간 동생은 그르렁거리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누가 봐도 수상하고 섬뜩한 상황. 사태의 시급함을 느낀 유튜버들은 즉시 리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집은 밖에서 보기에도 무척 섬뜩하고 괴기스러워 보였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드디어 사연의 주인공 리아를 만납니다. Hi. Can we come in to talk about your sister? Maybe right now is not a good time. 하지만 리아는 무척 불안하고 또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이죠. 사연을 보냈음에도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리아. 하지만 설득 끝에 결국 그들은 리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시 34분이라는 늦은 시간. 그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둘러앉았고, 거기서 리아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죠. I don't feel safe staying with her. 가장 친밀한 사이여야 할 여동생과 함께 있는 것이 무섭다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What do you mean you don't feel safe with her? She's your sister. 동생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여동생 케일. Is that her? That's her. Yeah, all right. It's nice to meet you. 먼저 인사를 건넨 유튜버. 하지만 케일은 눈을 번뜩이며 괴상한 웃음을 지을 뿐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You wanna like sit down and talk with us? 대답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케일. 리아는 계속해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곤 리아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She got in a car crash last week and she sent me this. 나 사고 났어. 집에 갈게. 아파. 머리. 아니. 너 괜찮아? 전화 받아. 사고 직후라고는 하지만 케일의 문자는 어딘가 무척 이상해 보입니다. 리아의 말에 따르면 케일은 사고가 난 뒤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정황상 케일은 케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바뀌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상황. 라이프 오브 럭셔리 팀은 케일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침대 위에 앉아있는 케일. 그들은 케일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죠. How are you feeling? I know it was probably difficult for you to get hurt like that and feel alone after, but you gotta let us help you. So we were actually talking to Leah and she was suggesting that she might not want to stay here tonight. Do you think that would be better? 아무 대답 없이 앉아있던 케일. 그러나 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자 케일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섬뜩함을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카메라들에 전부 기록되도록 말이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케일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들어도 이 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CCTV로 확인해보니 모두가 잠든 시간 게일은 홀로 깨어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같은 자세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벽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 그러나 갑자기 벌레를 잡아 개걸스럽게 입에 집어넣습니다. 이때부터 게일의 이상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트는 게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게일은 바닥에서 칼을 꺼내더니 천천히 붕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드러난 게일의 얼굴. 도저히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하는 게일. 그곳은 바로 리아의 방이었죠. 마치 괴물처럼 게일은 리아의 머리카락을 입속으로 집어삼킵니다.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리아. Oh my god! So what? What? Yes! Let's go! Leah, what's the problem? She was watching me! Where? Where is she? 유튜버들이 리아의 방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죠. 그들은 리아를 진정시키고 방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문 뒤에서 나타난 게일이 다시 리아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튜버들이 잠든 사이 리아와 게일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집 밖으로 향합니다. 리아의 얼굴에는 무엇인지 모를 안개가 끼어있고 입을 벌린 채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게일처럼 말이죠. 방을 떠난 둘은 밖으로 나가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는 한 가지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숲속에서 게일과 리아를 기다리는 정체불명의 실루엣이죠. 빨리 오라는 듯 손짓하는 무언가. 그렇게 그 둘은 사라져 다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유튜버 팀이 깨어났지만 집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숲속으로 사라진 잠에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말이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동생 게일의 모습. 게일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만일 붕대를 칭칭 감은 누군가가 게일이 아니었다면 진짜 게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숲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체불명의 실루엣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섬뜩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면...